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지난달 3일 제주의 한 갯바위에서 한치를 낚던 도민 2명이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갯바위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거나 미끄러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능숙한 낚시인이라 해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잘 갖추시고 물때 역시 사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겠습니다.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매우 나쁨 보이는 서해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월요일 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서해안입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가고도에서 물결 2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근처에 위치한 상황등도는 바다 상황 좋으니까요. 상황등도에서 캐스팅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곳곳에 나쁨 뜬 가운데 신지도에서 보통이 눈에 띄네요.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거세지 않아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동해안 살펴봅니다. 포항에서 매우 좋음이 보이는데요. 대상어종인 농어와 물대합이 잘 맞습니다. 호조황 기대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는 출조하기 무난한 날씨입니다. 다만 성산포와 김녕은 바람이 초속 8m까지 불 전망이니까요. 포인트 내에서도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고려한 자리 선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